파주 확진자 발생 이외에도 포천 첫 군인 확진자와 접촉한 부대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북부권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포천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접촉자 3명이 추가되면서 포천에서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는 지난 10일에서 14일 대구 본가에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가 복귀일인 지난 14일 대구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서울역에서 동두천 소유산역까지 전철을 각각 이용한 후 연천 전곡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부대 차량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군수도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동두천 소유산역 외에 관내 5개 전철역에 대해선 철도공단 자체 소독에 이어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소유산 지나간 날짜가 그 사람이 관리 범위 밖에서 지나갔어요. 네. 역학조사 그 증세 나타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전철 역사 뭐 소독이라든지 또 소유산까지 소독은 했지만은 뭐 환자를 감염시키거나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산 역뿐만 아니고 5개 역 전부 다 자체 소독도 하고 또 저희가 가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동두천은 안전하다 이렇게 봐. 네, 안전합니다. 네, 일상 감염이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소규모로는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연천군 역시 인근 주변의 소독을 완료했으며 공영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